안녕하세요. 품어샵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우의 수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어느 학교 동아리 회원은요,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이래. 자, 이름표 한번 붙여볼까? 1학년이 6명. 6명은요, A, B, C, D, E, F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쵸? 다음에, 2학년이 4명이래. 뭐, 지금 문제는 매우 간단해서요, 별로 이름표를 붙이는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만, 이름표를 붙여서 해석할 때는요, 이름표 붙여가지고서 처리하는 게 나중에 케이스 연구할 때도 좋고, 문제 파악하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이름표는 습관적으로 한번 붙여주세요. 1학년 6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표를 붙여줬고, 2학년 학생 4명의 이름표를 붙여줬어. 그렇죠? 이 동아리에서 7명을 뽑아요. 지금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7명을 뽑는데, 1학년에선 4명만 데리고 오래.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6명 중에서요, 순서는 필요 없어요. 4명만 데리고 오래.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오면 되겠죠. 그쵸? 64.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고를 허락하지 않고 4개를 갖고 오면 되겠고. 그리고 동시에 2학년에서 3명을 뽑아요. 2학년 4명 중에서 얼마?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7명을 뽑는 거니까, 먼팅, 세팅, 고의 법칙.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됐어요. 자, 계산할까? 이게 세팅,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근원 사건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64는 62, 65, 21, 35, 15, 15가지. 얘는 4가지 해서 얼마다? 예. 6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매우 간단했기 때문에. 근데 자, 1학년 6명,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4명 데리고 오기, 조합 개념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순서는 필요 없죠.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학년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3명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도합 몇 명? 7명을 뽑는 거니까, 먼팅, 세팅, 세팅, 고의 법칙 해서요, 처리할 수 있겠냐고. 됐어요?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